오늘은 울산에서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위스키 가지고 나눠먹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음회? 시음회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취미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설렙니다. 뿅! 위스키 보이세요 이거? 와, 장난입니다. 오늘 먹거리들입니다. 근데 울산에도 은근히 각자 활동하는 게 있을 거예요, 맞죠? 아 이런 모임이나 네. 이런 것들? 네.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한 5명, 6명 이렇게 다 있겠지? 하겠죠. 유명한 분들이 많죠. 네. 안녕하세요. 리아 형님. 얼굴은 저 뵙겠습니다. 네, 정혜진입니다. 짠. 오늘 여기서 한지 공방에서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4명 정도 모인다고 하던데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그냥 하루 1일 도움이라 가지고. 어, 아니, 형님. 요, 섭님.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임 처음 온 사람 쑥쑥합니다. 이걸 적응해야 돼요. 판매했더라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도 없죠. 조용히 치료 하면은 와 막 찍어도 잘하네. 나중에 더 모이겠죠. 하여튼 준비 과정은 열었습니다. 그냥 별거 없다. 위스키는 안주가 필요 없습니다. 물만 있으면 됩니다. 자기 거 꺼내서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어, 할리니까. 치타, 뭐, 캐리비안, 레이 브랜치, 럼릭, 다양합니다. 어, 이거는. 어, 전 처음 봐요. 저 처음 봤는데. 네. 저거를 살까 말까 하는데. 안 사는 게 나아요. 일본스럽네요. 약간 귀엽고. 아, 일본 거 와. 귀여워. 네, 진짜 귀엽네, 이거. 이게 그거죠? 오미자. 아. 오, 신기하네, 또. 진해요. 진을 놔두고 와가지고. 웰컴 드링크. 저 꽃바위 위드. 아, 수란. 아, 수란. 반갑습니다. 형님, 나중에 다 소개를 드릴 건데. 아, 네. 나라라. 저는 나라라. 아, 네. 이렇게 어색하게 서로 인사를. 부모님이 이제 밖에서 술 먹는 거보다 그냥 어, 이거 20살 먹는 걸 20살입니다. 네? 와, 저도 아직 300만 안 쓴 것 같은데. 아, 근데 위스키만 300인 건 아니고 이제 아, 예. 다른 럼도 있고 아, 다 있다 보니까 그 저는 더 페이머스 글라우스를 제일 매일 먹거든요. 아, 예. 한 3만 원대로 네, 맛있고 근데 막 따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못 할 거 같은데 막 따시길래 그래서 저 사실 이거 91 블랙 사면서도 이거 사람들 가면 민망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래도 들고 가자 오면서 고민해서 가야 되나 너무 사람들 좋은 거 또 아, 그래도 위축이 돼요 위축 맞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맞죠. 이 지미가 아 이제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각자 모여서 이제 삼삼오오 위스키 관련 대화를 합니다 되게 더 로켓 수 있잖아요 그거 제일 싼 거 그걸 살지 이번에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은 뭘 제가 아, 이 술 맛이 어떻고요 그런 것보다는 아, 이런 사모임의 어떤 분위기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나도 그런 모임에 가고 싶은데 이게 좀 갈 수 있을까 가면 낯설기도 한데 뭐 어떤 술을 가져가야 되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지 않을까
분위기를 알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낯설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래도 막상 오면 위스키 얘기하면 금방 시간이 갑니다. 한 시간만 뻘쭘하지 그 뒤에는 완전 와 딱 취하기 좋은데 그 다음에 더도 괜찮고 맞아요. 그죠. 보관도 오래 될 수 있고 내가 이게 맛이 또 좋아. 맛도 좋고 취향들이 더 좋아지고 또 칵테일 여러 가지 뿜용도 가능해. 네, 잘 어울리죠. 네. 저 올인원. 올인원. 아 올인원. 아. 빈값 좀 하는 것 비터. 저 처음 보는 아카시를 담았어요. 아카시. 따끈따끈한. 여기 안 이거 뜯는 거 하세요. 저 그리고 블랙파클라스 105 먹었는데 머리가 아파요. 진짜 CS라고 맛이 그린다는 거. CS. 근데 술은 정말 많이 못 마시는데 위스키를 시작한 지는 지금 한 3년, 4년 좀 되고 최근에는 요즘에 꽂혀있는 거는 일본 위스키에 꽂혀가지고 홈텐딩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위스키로 빠져버린 변절자가 되어버린 네,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술왕이 드디어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도 시작한 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유튜브 하면서 그냥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잘 못해가지고요. 하여튼 즐기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분위기 무르익어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와 서로 뭐 처음에는 위스키 얘기만 하다가 이제 서로 5만 가지 얘기를 다 하거든요. 와 재밌습니다. 뭐 물론 위스키 얘기가 거의 주가 되지만은 서로 공감되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뭐 와이프, 뭐 애기, 뭐 대학생 얘기. 5만가지 요즘 카톡에 오픈 채팅만 보면 모임이 많거든요. 그냥 위스키 치면 그러면 그런 모임에 한번 나가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분명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꼭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임에 재밌습니다. 또 들어가서 한잔하겠습니다. 한말 알게 지금 뭐 진짜 맛있다는 걸 진짜 발라키 10년 진짜 원래 그래요. 저게 블렌립의 13년 일단 결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알라키나 약간 리벳이 약간 드로나 계열이 지금 나가지고 과일과일하고 쉐리쉐리한 느낌은 되게 비슷해요. 맛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중에 선택하면 14, 14 저는 알라키 나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 대비 이게 리벳 아까 들어보니까 가격이 30만원 정도 리벳 13년이 대만 저 한양판에 그런 게 그래서 이거는 15만원 정도 이거 두 명 살 거예요. 저는 진짜 가격 대비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 이제 유튜브 나온다고 회사에 다 자랑하고 왔습니다. 제가 전 여자친구가 제 생비를 사줘가지고 아 그럼? 헤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아 하고 헤어졌다고 했는데 전 여자친구가 생비를 구하는 세트는 꼭 몇 했습니까? 아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전 여자친구 보면 죽습니다 저거. 네 지금 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행사도 합니다. 첫 번째 받기 인물의 이름 인물의 셋 말도 안 오징어 게임 나오나 이 사람? 아, 뜻하지 않게. 아, 한 개 더 나왔습니까? 오늘 퀴즈도 풀어가지고 받고 추첨해가지고 옷도 받고 오늘 저의 날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가족 여행이라서 끝까지 잊지는 못했습니다. 어휴, 근데 와 오늘 정말 좋은 술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뭐 글렌리베 13, 뭐 CS, 뭐 분화벤, 스프링뱅크, 롱로우, 뭐 진짜 좋은 거 많이 마셨습니다. 피트도 먹고요.
글렌알라키도 먹고 아무튼 술이 너무 좋아서 자리가 너무 즐거운 건지 너무 취미가 비슷해서 대화가 잘 돼서 재밌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모임 자리 뭐 내가 직접 찾아가서 오픈 채팅에 들어가서 뭐 인사 나누면서 하는 게 뻘쭘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도 되고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매번 중간에 나와서 아쉽지만 그래도 즐겁다. 오늘 이 자리가 진짜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제 편집 실력이 부족하고 해서 좀 온전히 전달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아쉽지만 꼭 한 번쯤 용기 내서 한번 용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호기심에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딸과 와이프를 보러 가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